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장 사인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한판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3년 만에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증시의 발목을 잡으면서 상단은 상당히 제한이 됐었던 하루였는데요. 그래도 장 막판까지는 지속적으로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주다가 장 막판에 조금 더 힘을 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서로 엇갈린 수급 동향을 보였지만 기관들은 양지수를 모두 산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2600선 회복 결국 실패하면서 2596선에 코스피는 마무리가 됐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770선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코스피 안에서의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은 계속됐고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이제 6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장하는 동안에 함께 열렸던 로보택시데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국내전지, 2차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은 약간의 기대감과 함께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서 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들과 함께 공시 담당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더 강화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전해질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증시에는 힘이 되어질지는 내용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만 추려놓고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지난 10월 첫 번째 주 총 10거래일 정도가 될 텐데 그 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벌써 1조 원 가까이 덜어냈는데 기관들은 연일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안에서는 유독 SK하이닉스를 향한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블랙웰과 관련해서 벌써 12개월 주문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8% 급등을 했고 엔비디아의 주가도 7%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SK하이닉스 한마디로 HBM 관련주들은 반도체주 안에서도 나름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안에서는 외인들 여전히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대거 담아내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알테오젠과 같은 유한양행과 같은 대형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다른 종목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그 이슈와 테마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한광 효과 때문에 출판주들의 상한가들이 속출했는데 이날 한세예스24홀딩스는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TA홀딩스도 경영권 분쟁 이슈와 함께 이날장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 외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52주 신고가에서도 확인을 해봤듯이 테마단 안에서의 움직임이 이날장도 강하게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출판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대거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노벨상 최초로 한국 작가가 수상을 해내면서 하루도 안 돼서 30만 부가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쿠팡과 같은 유통관에서의 매출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반응이 나왔던 테마인 만큼 추후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 맞물려서 예림당이나 TY홀딩스 대명소노 시즌 이날장에서도 상한가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공개 매수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은 강한 기대감과 함께 이날장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관련주들에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이면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위고비 펜 하나당 총 4차례의 투여가 가능합니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데 이 펜 하나의 공급가가 국내에서는 37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만큼 최종적으로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가는 80만 원 정도로 보여지고 있고 저렴한 가격은 아니니만큼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출시 기대감과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이날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25%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점검해 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한강의 기적 테마, 한강 작가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와 밀리에서 제가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일단 교보나 예스24에서 이 한강 작가의 책이 50만 부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옆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미 일본에서는 책이 모두 품절되고 주문 접수도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고 서적 판매 사이트에서 한강 작가의 책이 40만 원에 팔리는 등 굉장히 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애타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출판 관련주들 그리고 출판 업계 자체가 위기에 놓여있다라는 평가를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독서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 불 형태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실물책을 보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독서 인구가 전체 인구의 62% 정도가 됐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48%대까지 내려오면서 독서 인구의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출판 업종들의 수익률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예스24는 2%대 약간의 상승을 보였지만 삼성출판사는 28% 그리고 밀리의서재도 13%나 올 한 해 동안 하락을 보이면서 두 자릿수 이상 대략 하락하는 모습들이 관련주들에게 나왔습니다. 이런 침체 안에서 한강 작가가 말 그대로 기적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의 관련주들 보시면 상한가 안착한 종목이 네 종목이나 나왔고요. 밀리의서재라던가 다른 종목들도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출판주들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간 외에서까지 이 장중에 반영이 됐었던 만큼 오늘 개장 직후에 관련주들 추가적인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점검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주의 시작일인 만큼 이번 한 주를 놓고 증권가에서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박스피는 지속될 것이다 라는 입장과 함께 이번 예상 밴드 코스피 상단이 2670, 하단이 2540으로 나왔습니다. 강한 상승은 추가적으로 없지만 이 안에서의 등락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입장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중국과 미국의 경기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확인하고 나서 11월 달에 금리 동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커졌던 가운데 이번 주에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3, 4분기 GDP 그리고 9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주말 사이에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시장이 원했던 답이 속 시원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국 쪽의 경기 지표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지표와 중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게 된다면 되려 수급 블랙홀로 우리 증시에는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려감과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우리 국내 증시의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21일 포스코 홀딩스를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다만 약간의 우려 섞인 부분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많은 기업들의 종목들이 지난 두 달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 안에 대형주 그리고 주도주로 불리고 있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나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은 보합권대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종목들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과 함께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잘 선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별로 내놓고 있는 기대되는 기대 종목들 하나씩 선정을 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SK텔레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밸류업 지수와 다시 한번 편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또 여기에 강한 실적 모멘텀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화학주 자체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을 놓고 농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수요 대응이 더욱더 수월해지면서 3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당장 우리 실적은 나오진 않지만 미국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의 실적이 나오는 만큼
실적과 관련된 모멘텀 등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는 16일에는 ASML, 17일에는 TSMC, 그리고 18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실적 소화를 해주는지, 그리고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들까지 점검하시면서 국내 증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 시장을 통해서 이번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를 통해서 또 어떤 시그널을 잡을 수 있을지, 또 뉴욕 증시 그 자체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 뉴욕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마일스톤을 넘긴 S&P 500 지수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잘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훈풍이 또 국내 증시로 불 수 있는 만큼 S&P 500 지수가 5,800선을 지켜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일제히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 지난주 주간 상승률도 일제히 1% 이상을 기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주도 큰 흔들림이 없이 기업 실적들만 좋다면 상승 흐름 조금이나마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서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공개가 됐었죠. 지금은 9월 고용이 깜짝 증가를 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장이었는데 인플레이션 지표 이 전날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었는데 예상치를 소폭 상회 하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자아냈었죠. 이날은 생산자 물가지수 도매물가가 발표됐는데요. 전월 대비 보합을 보이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은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그 전달 대비 상승률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은 잠시 또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약한 모습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 이후 8%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 굉장히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 로보택시 이벤트고요. 반면에 어닝 시즌은 순조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대형 금융주들이 이날 실적을 공개했는데 대체로 다 호실적을 공개했고요. 4%대, 5%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간 기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힘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실망 매물이 나온 테슬라, 주간 기준으로는 13%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 동향도 보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ETF 주간 히트맵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반도체 강했고요. 중국과 국채는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지금 여러 섹터 중에서 기술 섹터가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3배 레버리지 ETF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버스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리고 지난주 중국 증시가 유독 크게 오르다가도 또 크게 조정을 받는 변동성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국 관련돼 있는 ETF는 대부분 강한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국채 시장 한번 보시죠. 대체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지만 그래도 3배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 경로와 관련해서 또 국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만큼 ETF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몇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보택시 공개 이후 금요일장에서만 8% 이상 급락세를 보였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12%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에 공개를 했었는데 금요일 정규거래에서 뚝 떨어진 가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가총액도 7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차량 공유업체와 어떻게 경쟁을
보장할 것인가 등 일부 내용에서 디테일이 없었다라는 게 주요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테슬라가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일 때 후광을 받은 종목들 따로 있었습니다. 웨이모에 투자한 알파벳 0.82% 강세였고요. 우버와 리프트도 10% 안팎의 강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 이미 장중에 반영이 되면서 2차 전지주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급락한 만큼 월요일장에서 2차 전지주 조금은 부진한 모습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주 강한 어닝 시즌의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JP모건, 웰스파고, 블랙록 대부분 다 호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사실 국내 증시와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작지만 그래도 순조로운 출발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에 대한 어닝 시즌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 한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EPS 성장률이 5에서 7%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에서 7%면 사실 2분기에 기록했던 11%보다는 낮아진 것이거든요. 이는 에너지 섹터가 낮은 유가로 인해서 좀 힘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S&P 500의 EPS 성장률은 8에서 11%가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어닝 시즌은 에너지 섹터를 좀 제외하고 다른 섹터에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4%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였긴 하지만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였죠. 게다가 그 바로 다음 날 나온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년 동기 대비 1.8% 기록하면서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도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나 하니까 내년 여름쯤이면 기준금리가 3%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과연 현실 가능한 금리인가라는 것에는 물음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3% 이하로 내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를 강하게 선반영하고 있는데 침체가 없다면 금리가 공격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지금 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선반영되어 있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서 조금 경로가 틀어지게 된다면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채권시장이 휴장에 나서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연준 이사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다른 금융주도 실적 발표에 나서게 되고요. 16일에는 모건 스탠리와 시티즌스 파이낸셜 등 또 일부 금융주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ASML도 이날 동시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7일에 TSMC의 실적 발표도 함께 이어지는데요.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죠. ASML과 TSMC가 강하게 호실적을 드러내준다면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도 또 어떤 훈풍이 불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 9월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고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소비가 잘 경제를 뒷받쳐주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넷플릭스 실적 공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스토퍼 월러비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이번 한 주 다양한 지표들 그리고 연설에 집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에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